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우리 요즘에 거의 가뭄이었잖아요. 무슨 가뭄? 카푸어 가뭄. 요즘 우리 채널에 카푸어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야, 요즘 카푸어 신청자들도 많이 줄고, 그래서 요즘 금리의 영향인가? 차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차를 안 봤구나? 뭐, 요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또 초강력한 카푸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갖고 온 차가 이제 그 E클래스, 쿠페, 그리고 300D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모델이 되게 생소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4기통 디젤 모델이긴 한데, 예전에 220D보다 이제 마력도 훨씬 올라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달려서 나온, 거의 다 4륜이에요. 근데 이 차로는 갖고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리뷰하지 않아요. 또 오늘 초강력한 카푸어분을 모셔놓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 그리고 또 전국에 계신 많은 카푸어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영화배우야?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 난리 나는데요? 어디 그 홍콩에서 오셨어요? 그 뭔가 금성문 느낌 나지 않아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구에서 왔어요? 홍콩 아니고 대구에서 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역시 4기통 디젤이라 그런지 달달달달 소리가 좀 나네요. 아, 일단은 디젤이니까 4기통이잖아요. 네. 연비는 장난 아니겠네요. 연비가 대구에서 네.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네. 20을 찍히더라고요. 20이요? 네. 리터당? 20. 기름 냄새만 맡으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갈 수 있는 차구나. 아, 일단은 요 E300D가 좀 생소했어요. 되게 막 네이버에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게 지금 거의 전국에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중고차 매물도 지금 10대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24살. 24살? 부럽다. 네. 본인이 이제 카푸어라고 다 출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문신이랑 이런 게 예사롭지 않던데 원래 좀 이렇게 문신을 좀 좋아하는 거예요. 어우, 장난 아니다. 나비도 날아다니고. 문신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팔에만 있는데 네. 그냥 딱 요거 보이는 대로 네. 여기도 하나 있고. 아, 이런 데도 있고요? 요게 끝이에요. 하는 일이 뭔데요? 타투샵을 대구에서 운영하면서 타투이스트를 이제 하고 있었죠. 와, 그럼 저도 오늘 여기다 뽀로로 하나만 그려주실래요? 가시죠. 대구랑 같이. 근데 이거 24살에 첫 차로 뽑았다고 들었는데 벤츠를 샀어요? 그리고 이 차 가격이 거의 여러분들 신차가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났어요? 뭐 질렀죠, 뭐. 뭐 어떻게 산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조금 끼고 네. 캐피탈은 안 꼈는데 네. 대출을 좀 많이 썼어요. 대출이 캐피탈 아닌가요? 마음의 위안. 아, 마음의 네. 위안? 캐피탈은 안 썼다라는. 아, 캐피탈은 안 썼다? 중고로 아. 4,000km 된 거를. 4,000km 된 거요? 네, 샀는데 네. 엄청 싸게 샀어요. 얼마예요? 5,800. 5,800이요? 네. 감가 거의 거의 3천만 원 된 거네요? 거의 그 정도 되죠. 어떻게 그렇게 싸요? 감가 네. 많은 차인가? 이게 전손 처리가 된 차량이. 전손? 네. 그러면 현금 얼마 내고 할부 얼마 하신 거예요? 현금을 2,800을 내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대출로 이제. 난 60개월 이하면 나 다시 들어가요. 저도 60개월을 하고 싶었는데 네. 84개월입니다. 84개월? 84 또 처음이다. 역시나 이제 벤츠 하면은 이게 또 우리 20대 분들 열광하지 않나요? 그죠? 이거 처음에 샀을 때 주위 반응이 어땠어요? 너도 나도 네.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아, 진짜 이 삼각별 달고 달린다. 우리 20대 분들 진짜 벤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BMW하고. 아, 그래도 예전에 이제 좀 고전적인 모양 뭐 그건 그대로 달려있는데 이게 AMG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이제 한 줄 라인이랑 이런 게 다 이제 AMG 라인의 효과예요. 크, 이게 또 AMG 상징 아니겠습니까? 아니, 24살이면 AMG는 못 타도 AMG 라인은 타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이제 AMG 라인답게 여기가 굉장히 좀 세련되고 멋들어지게 나왔어요. 쿠페는 이 맛 아닙니까? 문 두 짝도 문 두 짝인데 이 맛 있잖아요. 이 맛. 이 맛을 보면은 진짜 아, 나도 쿠페 한번 타보고 싶다. 쿠페와 또 카푸어는 뛰어놓을 수가 없죠. 우리 20대와 쿠페는. 이거 살 때 문 네 짝짜리랑은 또 고민 안 해봤어요? 네 짝짜리랑은 네. 애초에 구매 네. 목록에 없었고. 아, 문은 무조건 두 짝이다? 네. 그래서 카브리올레랑 네. 쿠페를 고민을 했었는데 네. 카브리올레는 좀 양아치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네. 쿠페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냥 모양 자체가 카브리올레는 그래도 살짝 모자 쓴 느낌이잖아요. 뚜껑. 맞아요. 그 느낌이어서 좀 별로잖아요. 뚜껑 닫았을 때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자체가 이쁘잖아요. 지금 그 타투이라면서 어느 정도 좀 수입이 있는 거예요? 계절마다 편차가 좀 달라가지고 네. 어떻게 딱 특정은 못해드리겠지만 네. 한 300 이상 그래도.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52만 원 정도. 아, 역시 84개월의 힘이다. 보험료 얼마 나와요? 1년 기준으로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그럼 요걸로 한 달로 계산하면은 대략 한 2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름값은요? 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네. 아마 한 2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20만 원 정도? 그럼 일단 차에만 거의 90 얼마가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돈이 그래도 200 이상은 남네.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삽니다. 아, 다행이다. 아, 그리고 요쪽 볼륨감이 강력하지는 않은데 부드럽게 있어요. 이쪽이. 이게 원래 이런 차들이 또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어울려요, 차 주님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근데 저는 이 휠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 작아 보이는 휠. 이게 벤츠에 새로 나온 거 요거 이제 가운데 요거 하나 때문에 이 휠이 뭔가 좀 작은 느낌? 이게 휠이 지금 19인치인데 아, 근데 요 띠만 없으면 좀 이쁘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요 띠가 원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여기 또 AMG라고 또 써있네. 딱 양각이 돼 있네. 아, 요 라인이 저는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주차장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 한번 보고 씩 웃고 갈 것 같아요. 요 라인이 진짜 거의 활용 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꺾이는 이 쿠페 라인하고 아, 이거는 진짜 우리 20대 분들 또 우리 카푸어분들이 안 좋아할 수 없는 디자인이죠. 사실은 뒷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요즘에 이 클래스 얼마나 못생기게 나왔습니까? 사실 다 솔직히 보고 막 이쁘다는 생각 안 되잖아요. 그냥 이 클래스는. 근데 얘는요 보자마자 이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이것도 300D 누가 보면은 220D인데 아, 난 뭔가 튜닝 좀 해야겠어요 하고 갖다 붙인 줄 알겠어요 다이소에서. 여러분 이거 찐 300D라고 실제 있는 매물이에요. 아, 역시 요 뒷모습 라인은 정말 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살짝 오른 리어 스포일러까지. 근데 진정한 카푸 생활 하시려면 여기다 카본 하나 뭐 또 해줘야 되는데 카본은 안 되겠어요. 너무 또 양카? 네. 아, 양카 느낌도 싫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거 120 정도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AMG로 이렇게 변경할 거면? 육각형 두 개짜리?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요 지금. 그거나 위에 카본이나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본은 안 돼요. 아, 카본은 안 돼요? 뭔가 안 돼요? 문신해 볼 생각 없어요? 차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감가 너무 떨어지나? 타투는 몸에만? 아, 네. 타투는 몸에만. 아, 벤츠가 살짝 그 트렁크가 좀 경박스럽게 열리는 면이 있어요. 오, 이쪽 이 트렁크는 깔끔하게 돼 있고 요 가방 들어 있고 우산 들어 있고. 오, 저 골프도 치나 보네요? 이거는 네, 벤츠 골프백인데 골프 안 쳐요. 근데 왜 갖고 다녀? 그냥 벤츠잖아요. 아, 설마 트렁크 열었을 때 그냥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 이렇게 트렁크까지 신경 쓰는 남자 처음 봤어요. 아까 저 골프백은 그럼 어떻게 구한 거예요? 당근에서. 아, 당근. 역시 당근. 사실 근데 이 벤츠가 첫 수입차잖아요. 네. 인생 살면서. 그렇죠. 안 부담스러웠어요? 일을 하면서 수익이 이럴 텐데. 네. 아, 그냥 매달 똑같이 벌면 상관이 없거든요. 한 푼도 못 버는 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있는데 일단 월 할부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아, 그치, 일단 전손차니까. 네. 아, 요쪽을 다 먹었던 거예요? 얘를 먹었어요. 아, 얘를 먹었어요? 얘를 먹고 네. 프레임은 괜찮아요. 첫 외제차를 이렇게 너무 세게 갔잖아요. 뭔가 안정된 수입이 아닌데 네.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네. 너무 예쁜 게 있었고 네. 이전에도 차를 살 기회가 많았는데 네. 이거를 사기 위해서 네. 현금을 계속 꼬박꼬박 모아놨던 게 있거든요. 네. 와, 그래도 24살이요 모아봤자 막 큰 돈을 막 모을 수가 없을 텐데 네. 대단하긴 하네요. 부모님은 반응이 어때요? 그럼 걱정을 하시죠. 차를 타본 적 있으면 그래도 네. 사고라도 안 나고 이랬는데 아, 사고 나면 크게 날까 봐. 이것도 사고 나면 보험료도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이미 한번 전손 차량이라서.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문 4짝짜리가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 이 쿠페의 맛이 이거 아니에요? 긴 문자.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프레임리스 도어. 그렇죠. 카푸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페. 거기다 이제 뭐 벤츠나 BMW에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안에 방향제가 그런 거 있나요? 그 우리 카푸어 방향제? 그거 안 썼어요. 아직 합격 아니다. 아직은 불합격이에요. 아, 그리고 이 문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좁은 데서 내릴 때 이게 진짜 되게 불편해요. 아, 그래도 실내가 좀 블랙인 게 아쉽다. 레드는 타줬어야 되는데, 그죠? 베이지나. 맞아요. 요트 베이지가 정말 사고 싶었는데 네. 요 매물 자체가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요트 베이지도 별로 없고. 와, 그리고 여기 벤츠 방석 딱 들어가 있고 사타구니 수납장 있구나. 네. 아, 요거 잘 못 쓰겠네, 이 방석 깔면은. 여기에 필수품 다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앉아볼게요. 자. 아, 그래도 뒷자리를 포기하면은 앞좌석은 굉장히 여유가 있네. 요 차가 원래 뒷좌석도 좀 탈만한 차로 나온 건데 요건 이제 요건 거의 뭐 짐용으로 써야죠. 아, 그리고 이 핸들은 또 예전에 제가 탔던 그 S클래스 같이 이렇게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멋져요. 야, 이게 AMG 라인에만 들어가는 핸들이거든요. 여기는 아직은 구형의 느낌이 있는데 핸들은 완전 신형. 자, 이제 시동을 한번 딱 가볼게요. 아, 뭔가 스포츠카에 무앙 소리가 날 것 같지만 할아버지 오셨어요. 요 배기 튜닝도 살짝 이렇게? 배기 튜닝 해야죠. AMG 하려면 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까 그 육각 달아놨는데 그 육각 배기구 달아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면 좀 아쉽잖아요. 아, 또 실내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아, 요즘에 이제 벤츠들이 다 이제 신형 실내가 나왔다 보니까 요것도 여전히 이쁘기는 한데 아, 신형이 아닌 게 조금 아쉽고 아직 뭐 핸들은 신형이니까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살짝 있고 컵홀더 있고 막 수납 공간이 막 많은 차는 아니에요. 여기 뒷자리 다 이제 좀 던져놔야 되는 그런 차고요. 아, 쿠페의 맛은 이거 아닙니까? 아, 이게 바로 오픈카는 아니지만 요 뒤에까지 이렇게 다 열리는 창문 요러고 달려줘야지. 아,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좀 뭐 어울려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요게 지금 너무 개방감이 있어서 좋고요. 요게 뚜껑만 안 열릴 뿐이지 이렇게도 좀 개방감이 좋아요. 아, 그런데 그럼 타투를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제가 올해로 3년 차예요. 3년 차? 아, 21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때부터 뭔가 이게 재밌어서 배운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쿠페가 오, 딱 움직여주네. 아, 주인님 타십시오 이렇게. 아, 그래도 20대 분들 친구들 열정이잖아요. 뒤에 다 타요. 다 구겨 넣어야죠. 다섯 명도 탈 수 있어요. 이거 타고 어디 가야죠? 자, 이렇게. 아, 그래도 막 포르쉐 정도로 못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뒷자리가 미친 듯이 불편하진 않고 요거 열어놓으니까 개방감이 있어요. 이걸 딱 닫으면은 그만아.
어, 됐다. 여유 있는데요? 뭐야, 나 너무 쫄았잖아. 이거 무릎 공간 봐봐요. 여유가 있어요. 여기 컵홀더도 이제 하나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 클래스 쿠페 같은 경우는 진짜 911이나 포르쉐 이런 거랑 다르게 뒷자리가 굉장히 탈만하고요. 푹신해요. 어, 요 정도면은 패밀리카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 태웠을 때 욕 안 먹을 거예요. 딱 이렇게. 야, 나 오늘 바다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바다로 한번 쏘고 막 이렇게. 그런 용도잖아요. 그쵸? 어, 쿠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 지금 자태가 딱 나와요. 감사합니다. 어, 인기 많겠어요. 타투샵을 하면서 잘 벌 때 또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1,000만 원 넘게도 이렇게. 아, 진짜요? 벌어봤... 네. 아, 근데 계속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될 때랑 못 될 때랑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럼 이 차는 잘 벌었을 때 모아놓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아, 아, 지금 저축은 좀 하세요? 저축을 했었는데, 이제 요거를 샀으니까 네. 저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지금 따로 이제 갖고 있는 돈은 얼마나?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아,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안 됐을 경우에는 갖고 있는 돈으로 좀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좀 불안한데요, 많이? 있는 걸 팔아야죠, 뭐. 아,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시 이 차도 팔고? 네. 차가 국내에 몇 대 없고 그리고 희소성도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연비가 너무 좋잖아요. 유지비가 힘들 것 같진 않아요. 보통 한 그래도 월급이 300 이상을 좀씩 번다곤 했는데 이렇게 차 돈 내고 나면은 남은 돈으로 이제 보통 뭐 하세요? 놀러 다니거나. 어디로 자주 놀러 가요? 며칠 전에는 해외로 유럽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래도 뭐 할 거 다 하고 사네요. 이제 이 차 돈 이제 내야 되잖아요. 마지막 유럽 여행을 갔었다고. 아, 이제 좀 빠듯해지겠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술 먹고 뭐 옷 사고 이런 것도 좀 좋아해요? 제가 술을 잘 못해 가지고. 아, 네. 그런데 또 돈을 아끼는구나. 네. 술값이 많이 안 들어. 술은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안 먹으니까. 아, 그래도 이거 이클레 그래도 쿠페잖아요, 차가. 스포츠 모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스포츠 모드인데요? 아, 여태 우리 지금 스포츠로 달린 거였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스포츠입니다, 이게. 아, 이거 이거.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웬만하면 그래도 좀 감탄을 좀 한 번씩 해주기는 하는데, 아, 느낌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스포츠로 이미 돼 있었네. 어, 그래도 순간 엑셀 밟을 때는 확 튀어나간 느낌으로 살짝 있네요. 네네네. 근데 일단 뭐 연비가 좋으니까 항상 스포츠로 다녀도 되겠네요. 굳이 노말로 안 다녀도. 저 혼자 탈 때는 에코로 타야죠. 아, 혼자 탈 때는 에코로 기름값 아껴야 되니까요. 네. 아, 이거 타고 맨날 출퇴근 하는 거예요? 제가 따로 오토바이도 가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그거를 좀 타고 다니다가. 아, 이거는 놀러 다니는. 아, 놀러 다니는요? 그래도 이 쿠페가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쁘고. 그래도 이게 또 타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쿠페가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이게 문짝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뒷열에 사람이 탄다. 아, 뭐 그럴 때 불편하고. 네, 시트를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아, 그렇죠. 문짝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차하고 나서 좀 개처럼 내려야 될 때가 있죠. 좀 못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문이 긴 게 간지는 나는데 주차할 때가 불편하죠. 이 옆에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가 너무 깊어가지고. 여기 컵홀더요? 네. 너무 깊어서 안으로 물건이 들어가면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요쪽이요? 네. 어, 요쪽이 이제 터치가 되게 잘 되고. 아, 신형 MBUX처럼 돼 있네요. 어, 이 터치감도 되게 좋다. 그럼 일단 뭐 장점은 뭐 일단 1순위는 연비고. 두 번째가 이 차량만의 장점은 아니고 제 차만의 장점인데 가격을 싸게 샀잖아요. 거의 이제 외관으로 보나 내관으로 보나 새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중고차 가격에 샀으니까. 저 4,000km 탄 걸 5,800이 샀으니. 야, 이거 신차가 거의 9,000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만의 장점.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자랑거리를 할 수 있다. 벤츠가 액세서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액세서리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런 골프백도 그렇고. 아, 골프백. 당근에서 산 골프백. 그리고 뭐 보스턴백 이런 거. 이런 게 생각보다 벤츠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곧 한 세대 전의 이제 실내 디자인으로 가겠지만 아직도 이게 너무 이뻐요. 딱 닫았을 때 이런 우아한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곡선이라. 이 전 모델인 220D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안 들어가요. 와, 옵션에서 좀 향상을 해줬네. 요거 사람들이 막 부메스터 일부러 껍데기만 다는데 요거는 진짜입니다. 찐 부메스터. 근데 지금 어쨌든 요 차는 유지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하는 일 생각하면? 지금처럼만 가면은 유지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어, 뭐 월세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용돈이나 이런 것도 좀 줘요? 용돈 안 주시죠. 아, 그냥 알아서 살아라. 따로 그러니까 지원은 아예 없네요. 네, 지원 없습니다. 타투샵은 그 대구에 어디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동촌 유원지 쪽에 있고 그리고 하나가 동성로 쪽에 안전 번화가 쪽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거기 유지비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아, 또 그 유지비도 많이 있죠? 지출도 되게 많죠? 네. 아, 그래도 이왕 여기 대구에서 멀리 왔는데 그 타투샵 이름이라도 한번 알려주세요. 타투 좋아하시는 분들 갈 수도 있잖아요. 제 닉네임 이름은 미로라고 하고요. 네? 타투이스트 미로. 네. 저의 타투샵 이름은 미로가 영어로 메이지잖아요. 그래도 방탈출? 메이징 커스튜디오.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했나요? 안 받아주죠. 아, 안 받아주네. 아, 안 받아주질 않네. 아, 메이즈 잉크 스튜디오?
네. 그 대구에서 타투하실 분들은 좀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하고 막 대화도 나누고 했잖아요. 아 이게 차가 편해 보이진 않는데 편안하네요. 역시 벤츠라서. 네. 저 허리도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쿠페다 보니까 요 앞에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리 공간도 되게 여유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좀 좋은 장점이에요. 아직 이 차를 할부금을 낸 적이 없어서 아직 즐거운데 또 한번 내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즐겁고 요 차를 탄다고 많은 분들이 카푸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유지해서 이제 푸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심해야 될 점은 사업은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니까요. 너무 잘 될 때만 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안 될 때 항상 생각하고 돈 빼기 이 차로 나가잖아요. 나중엔 그 돈이 되게 아까운 순간도 와요. 항상 열심히 살면서 그리고 일단 24살에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벤츠를 타다니. 야 저는 30대 넘어서 탔는데. 다음에 또 한번 또 차 바꾸게 되거나 한번 나와주세요. 네, 차 바꾸게 되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 네.